보낼 때는 용감해. 너 용감해. 보이고 스파이라는지. 그 다음에 뭐 보이고 눈깔이라는지. 모든 것이 통제당하기 때문에 결국 거대한 그 시설 좋은 감옥이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3개의 간첩 사건을 취재해왔는데요. 유우성 씨 사건은 조작으로 밝혀졌고 북한 보이사로부터 기억 제거 패치를 받아왔다는 이시연 씨 사건도 기소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간첩 사건, 북한 보위사의 지시로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 했다는 사건도 조작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박모 씨의 어머니가 북한에 살던 딸과 7살 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한 탈북자 단체에서 정보팀장으로 일한다는 탈북 브로커 유모 씨에게 딸을 데려다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팀장은 이게 뭡니까? 아틀리아겠지만 계속 이제 구출 때문에 네. 많이 나가고 이게 상근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이제 뭐 그냥 그 협력하고 있는 그 이제 사람이거든요. 브로커 유 씨는 2013년 5월 북한에서 송금 브로커로 일하고 있던 홍모 씨에게 박 씨 모녀를 중국 땅까지 데리고 나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홍 씨는 자신이 살던 곳 근처 두만강을 건너 박 씨 모녀를 중국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탈북 브로커는 강 건너 중국 땅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홍 씨 일행은 두만강을 건너지 않았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뒤 홍 씨가 데리러 오라고 연락했지만 브로커는 오지 않았습니다. 홍 씨 일행은 다른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후 브로커 유 씨는 홍 씨가 자신을 납치하려 했다고 국정원에 제보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곳으로 나오지 않는 등 몇 차례나 약속을 어겼고 나중에는 매우 위험한 곳으로 자신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국내 비전향 장기소의 가족과 접촉하고 탈북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014년 3월 유우성 중고 조작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검찰은 이 사건을 발표했고 보수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국정원의 회유와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려다 준다고 북에 있는 가족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의문의 핵심은 왜 홍 씨가 처음 브로커 유 씨와 약속했던 대로 두만강을 건너지 않고 수백 킬로미터를 돌아 압록강을 건넜는가에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홍 씨가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브로커 유 씨를 유인하기 위해서 처음 약속과는 달리 압록강 쪽으로 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홍 씨와 함께 한국으로 온 박모 씨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박 씨는 북한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 홍 씨의 부인이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 홍 씨 역시 쫓기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부인이 들어갔으니까 박 씨의 설명은 홍 씨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오늘 같이 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 네. 그러니까 후자가 그 장도에다가 한국에 갔다. 한국에 말했다 말이죠. 월북에서 나에게 한 소리를. 홍 씨가 쫓겨다니는 상태였다는 주장은 홍 씨가 보위사 간부의 지시를 받고 온 공작원이라는 검찰 기소 내용과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 약속대로 두만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홍 씨는
두만강 지역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동서에게 탈북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지만 갑자기 동서가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돼서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홍 씨의 처남입니다. 그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즉 홍 씨의 장모가 반대한 것이 두만강으로 건너지 못한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집 근처 있는 강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제 설명을 하셨죠. 네. 이유가 뭐라고? 그러니까 말했죠. 우리 집으로 보냈다가 그 중국에 넘어가서 북송되잖아요. 북송되는 당시에는 우리 집이 모두 다 죽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루스를 하게 됐잖아요. 거기서 치료를 받고 하느라. 그럼 우리 집이 모두 다 죽어야 되니까 어머니는 그런 일에 얼추 싫다. 그래도 무섭다. 다 죽어야 되니까 지금 숱한 사람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누나도 그래. 또 북송되면 큰일 나니까 엄마가 쫓아보냈다는 거죠.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처갓집에서는 애초 박씨 모녀가 중국까지만 나갔다가 북한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돈을 받고 도와주려 했는데 남한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부터 위험하다면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박씨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야 넘겼으면 돈을 받아서 나눠 갔다던 일인데 야 넘어간다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 위험이 느끼니까 와야 와야 홍 씨는 동서인 경비대 장교에게 강을 건네줄 것을 부탁했지만 장모의 반대로 건너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동된 거가 아니라 이제 무슨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분한테 그 또 다른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막 제가 도움도 받고 그랬던 사이를 그냥 쫓아보낼 수는 없잖아. 내 형이 조동된다는 그런 구실을 삼아가지고 그냥 진짜 인상 붙이지 않고 다른 데로 가게끔 한 것 같아 보니까. 내가 그 후에 조동대 갔고. 아 실제로 네. 조동대에서? 된 건 아니고 그때 아니고 그때가 아니고 쏙 후에 내가 뜬 다음 오래 후에 조동됐다고 네. 시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 두만강을 건너는 데 실패한 일행은 방향을 바꿔 압록강 쪽으로 갑니다. 큰아버지 일찍 갔다 오던 게 야 이런 손이 있단다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손이 있으면 갑시다. 나야 빨리 가자는 게 여보니까 그런 손이 있으면 빨리 갑시다. 박 씨의 설명은 보위사령부 간부의 지시로 브로커 유 씨를 유인하기 위해서 압록강 쪽으로 갔다는 검찰 기소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공소장은 보위사 간부가 홍 씨에게 양강도 보천군의 밀수꾼을 만나 그 지시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되어 있지만 함께 이동한 박 씨의 설명은 다릅니다. 보위사 간부가 씨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그 한테 가라고 해서 그냥 한 달음에 한테로 가라고 해서 그리 바로 간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네. 소개 해가지고 갔다는 거죠. 검찰 기소 내용처럼 보위사 간부의 지령으로 한 번에 보청군의 밀수꾼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큰아버지가 친척을 소개해주고 그녀를 통해서 밀수꾼을 소개받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밀수꾼은 처음엔 일행 중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을 건네주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가자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안 돌아올 거구나. 결국 일행은 그 밀수꾼의 도움으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한 홍 씨는 브로커 유 씨에게 와달라고 합니다. 밀수꾼에게 줄 중국 돈 만 위안, 한국 돈으로는 200만 원 정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 씨는 한국 돈 40만 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박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브로커 유 씨는 홍 씨 일행에게 세 차례 각각 다른 장소로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합니다. 유 씨가 오지 않겠다고 한 뒤 박 씨 어머니는 중국의 친척을 통해 돈과 먹을 것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들은 당시 박 씨 어머니에게 보내기 위해 친척이 찍은 것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보이사의 정보원인 이 밀수꾼은 무언가를 주머니 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돈을 준 거. 아. 저 당시 준 걸 그 돈을 주머니에 넣는 자세예요. 아, 그걸 주머니에 넣고 있었구나. 아, 예. 이 붉은 빛이 나는 거 뭐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중국 돈이군요, 그러니까. 중국 돈이죠. 중국 돈으로 8천 원을 줬거든요. 아, 8천 위안을. 예. 예, 작은 짜리잖아요. 그게 중국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네.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간다는 걸 그 사람이 알았어요. 네. 자체가. 네. 알고 저리 그 사람이 같이 기다려서 돈을 받아가 돌아갔다는 걸 그 사람이 가슴이겠어요, 뭐. 브로커 유 씨는 이후 박 씨 어머니에게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면서 욕설과 협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용감이 어디서 죽은지 15년 되는 용감들이 너 용감이 보이브 스파이라는지 그 다음에 뭐 보이브 누깔이라는지 너도 그런 보이브 무슨 뭐이라는지 하면서 문자가 300몇 건 났어요. 유 씨는 박 씨를 데려온 홍 씨를 사위로 부르면서 북한 보위부 정보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딸도 임무를 받고 왔는지 보자는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브로커 유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유 씨는 결국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유 씨는 자신이 홍 씨를 데리러 가지 않은 이유는 박 씨 측에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브로커 유 씨는 이후 홍 씨가 자신을 유인해 납치하려 했다면서 간첩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아,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우리를 오라고 했지 우리가 그 사람을 오라고 하진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유 씨가 어떻게 보면 계속 자기가 있는 곳을 오라고 하면서 장소를 계속 바꿨군요. 네, 바꿨어요. 그 사람이 바꿨지 우리는 뭐 그 사람을 오라 한 적은 없거든요. 중앙합동신문센터. 지금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꾼 이곳에 판사와 변호사들이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강압 수사를 받아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홍 씨도 도착했습니다. 현장 어딘가에 남아있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홍 씨는 과연 간첩인가? 대한민국 법원의 선고는 오는 9월 5일 있을 예정입니다.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 했다는 홍 모 씨에 대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본격 조사는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5일 이 사건도 무죄로 판명된다면 국정원에는 간첩 조작 관행이 있다는 비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간첩 조작으로 남재준 원장이 퇴임한 뒤 이병기 신임 국정원장은 합동신문센터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꿨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바꿨을까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합신센터에서 현장 검증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변한 것은 벽지 색깔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 한다게 되면 안 한다고 또 때리고 그럼 또 내가 탈북자라고 또 허위진술하면 또 때리고 다시 여전히 이게 내가 중국에 있다 여기 다시 온다 그러면 그래 여기 다시 안 옵니다 내가 오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간첩 조작과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 실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당한 장기간 구금과 변호사 조력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초 인사청문회에서 이병기 신임 국정원장은 간첩 조작의 시비를 없애겠다며 합신센터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합신센터는 제가 분명히 임명이 된다면은 한번 속속들이 좀 들여다봐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뭐 인권 개선 차원에서는 분명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원장 취임 후 국정원은 합신센터의 이름을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로 바꿨습니다. 또 조사실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탈북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줄 인권보호관을 임명해 더 이상의 인권 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발표 후 한 달, 합신센터는 정말 새 이름처럼 보호시설로 탈바꿈했을까? 탈북자 출신 간첩 사건마다 합신센터의 인권 침해 지적이 끊이질 않자 지난 8월 26일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합심센터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북한 보이사 직파간첩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 홍모 씨가 합심센터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 속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소송 관계인들과 합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증은 시작부터 삐걱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뉴스타파의 동행 취재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저기에 그렇게 촬영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뿐만 아니라 절차상 이유를 들어 일부 변호인의 출입도 제한했습니다. 판사의 중재로 결국 출입이 허용됐지만 변호인단은 판사 앞에서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국정원 직원에 막혀 1시간가량 센터의 안내실조차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탈바꿈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가까이 가겠다 이러더니 까만 안경과 까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냥 수명이 있고 관리 책임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까지 막 이러면서 아주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했죠. 3시간에 걸친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홍 씨 사건의 소송 관계인들은 논란이 된 합신센터의 독방과 조사실 등을 둘러봤습니다. 독방 곳곳을 비추는 3대의 CCTV, 그리고 중앙통제에 의해 열리고 잠기는 전자개폐식 출입문. 독방의 실제 모습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구치소만도 못했다는 간첩조작 의혹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 그대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현장 검증의 핵심이었던 합신센터 CCTV 모니터실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합신센터의 감시 방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센터 측은 판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발표대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해줄 여성인권보호관을 선발 중에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국정원 내부 변호사가 이 역할을 맡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를 의식한 듯 외부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 의해 선발된 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내부 변호사가 하는 거는 직원하고 물론 이제 변호사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그 안에 소속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변호사와의 상담은 이 내부 변호사 상담 말고요. 외부에서 변호사가 상담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벽지를 새로 바르고 유리창을 당겨 변화라면 변화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사실을 개방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는 밖에서 도어비라 해서 이렇게 철문인데 도어비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유리창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생활실에 달력이 비치된 거나 그림이 또 벽에 걸려 있고 또 벽지가 아주 밝게 밝은 색깔로 바뀌어져 있고. 결국 이날 현장 검증은 합심센터 측의 비협조 속에 핵심 장소는 확인하지 못한 반쪽짜리 조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인 가능했던 것은 이곳이 여전히 철저한 인권 통제 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시설 좋은 거 외로는
전혀 그 어떤 뭐 신체의 자유, 거주의자의 자유 모든 것이 통제당하기 때문에 결국 거대한 그 시설 좋은 감옥이다. 이곳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수사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정부는 그런 행정 절차를 사실상 형사 절차로 악용해 왔던 거고, 그나마 이제 북한이탈 주민 관련법이 제정되기 뭐 90년대인가 제정이 됐죠. 제정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설 자체에 대한.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뭐 탈북자인지 아닌지 어떤 지원을 할 건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분리해야 한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서울대학교 병원이 SK텔레콤과 만든 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정관에 환자 개인 의료기록을 활용한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한 것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서울대 병원 측은 이와 관련해서 헬스커넥트의 개인 의무기록을 유출하지 않기로 병원 노조 측과 지난 1일 합의했습니다. 또 헬스커넥트 설립이 의료 공공성 침해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사업에서 즉시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을 침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감시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이 동풍. 요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며 국민들이 내뱉는 단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신이 스스로 찾아가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코앞까지 찾아와 만나달라는 세월호 유족들을 대통령은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발언이 나온 문창극 씨의 교회 연설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극단적인 인물.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 천황을 위해 죽으라 했던 할아버지를 둔 이윤호 교수를 KBS 이사장에 굳이 앉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사사건건 편향성으로 지적을 받아온 MBC를 찾아가서 새 사옥 건설을 축하했습니다. 대통령이 개별 방송사의 집들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박 대통령이 얼마나 MBC를 아끼는지 짐작하고도 남게 합니다. 특히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보도본부장 등 MBC를 최악의 불공정 방송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연설한 것은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겨우 임기 1년 반을 지난 시점에 국민 절반의 강한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과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당신들만의 잔치를 즐기기에는 나라가 너무 위태롭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